프랑스 문명의 제10강은 프랑스의 최대 예술품이라고 어떤 미술사가가 정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수출품 인상주의와 그 예술가들입니다. 제가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시대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앞 시간에서 신고전주의를 다뤘잖아요. 다비드와 앵그르 같은 사람들 다뤘는데, 자, 이 사람들, 부터 해 가지고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까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세 파들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느냐? 보면 제가 주제, 화법, 화풍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자, 주제는 고전주의에서는 역사, 신화, 종교 스토리가 있는 것을 주제로 삼았죠. 그러다가 낭만주의로 가면 주제는 비슷해요. 역사 정치 또는 실제로 없는 상상력을 동원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다가 사실주의로 가면 주제가 자유로워집니다. 화가한테 선택을 맡긴 거예요. 인상주의는 화가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화가 마음대로 주제를 선택한 거죠. 자, 화법은 신고전주의에서는 상세한 묘사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얼마나 묘사를 잘하냐에 따라서 그림 값을 달리 받았거든요. 오래 그리면 비싸게 받고요. 간단하게 그리면 쌓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세한 묘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들라크로아로 가면 중간쯤 상세 묘사를 해요. 왜 이런 가격 매기는 게 달라졌고. 그러다가 자연주의, 사실주의로 가면 특유의 모사 기법이 등장을 하고요. 인상주의에 가면 정말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이고 또는 아이의 인상주의 고유의 묘사법이 기 등장합니다 을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에서 인상주의로 쭉 갈수록 화가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그림을 그리는 묘사방법, 화법이 점차 달라지더라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현대미술로 넘어가면 더 마찬가지죠 현대미술로 완전히 넘어가면 주제의 화가 마음대로 화법 마음대로, 화풍 마음대로 화가가 생각하는 컨셉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현대 미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신고전주의 이후에 등장했던 화파들을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주의가 있습니다. 들라크로아는 낭만주의라 그래서 묘사는 잘하지만 주제를 일반인,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화가가 주제를 선택하는 걸로 바뀌어 나가다가, 자, 밀레로 가면 농촌주로 주로 그렸죠.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로 선택한 겁니다. 자, 꾸르베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굳이 가식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꾸르베가 담고자 했던 그림의 형태는 뭐냐면, 여기 의심하는 도마,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바르크 시대의 화가인데, 물론 이것도 상상력을 동원한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꾸르베의 작품 중에 아주 놀랄만한 작품이 있죠. 돌 깨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근원입니다. 자, 돌 깨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전까지는 화가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시골에, 채석장에, 그냥 일하던 사람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화가가 주제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거기에 화풍도 마음대로 선택해서 한 방법이다. 정말 놀라운 건 세상의 근원이라고 하는 꾸르베의 작품이죠. 이 작품은 사실은 누드에서 한발더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거를 대중들이 보는 곳에 걸지 못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보고 즐긴 거죠. 그 전에도, 어, 뭐, 고야 같은 사람도 누드 그림을 많이 그려서 주문자 한테 납품을 했는데 그 주문자도 사실은 사람들은 다 보이지 못했습니다. 몰래 숨겨놓고 봤죠. 이 세상의 근원 같은 경우에도 특정, 주문자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다가 오랫동안 공개되지 못했다가 모르세 미술관에도 최근 10년 전에 오픈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된, 대상이 된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난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죠. 이게 사실주의의 중요한 화가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전혀 새로운 형식의 누드와 풍경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의 시초, 시초는 뭐냐면 만해가 그렸던 풀밭 위의 점심입니다. 자그 전까지 누드는 누구를 대상으로 그렸죠?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만 누드의 대상이 되었죠. 물론 드라크루아가 그렸던 정의의 신 같은 경우에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는 했지만 그게 일반화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만해는 풀밭 위에 소풍을 나갔던 남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제대로 정장을 차 입고 있는데 여자는 누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자는 이 화자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모욕스럽다라고 비평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은 살롱에 당선되지 못했죠. 당선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비평을 해요. 논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 낙선자 전람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도 공간에 낙선전이한걸 열었죠. 그래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길 비난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간다는 건 뭔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이 이 사람은 공중 도덕을 지키지 않는 위험한 인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자 마네란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만네는 그런 생각에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혁명적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나는 베네치아의 화풍을 따라 산 것이다. 자, 조르지오네란 사람이 폭풍이라는 걸 그리지 않았느냐. 여기에도 여인의 노드가 나오거든요. 창을 든 남자가 있고 어떤 여인이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어떤 해석이 잘안 된다고 하는 유명한 그림인데 나는 저 조르지오네를 따라서 해줄 분이 내가 혁명을으로한게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살롱이나 이런 공개된 곳에서는 인정되지 못한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이 아카데미가 만들었던 살롱이라는 게 여기서 입선이 되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그림이 몇개 있죠? 파리스와 헬레네, 소크라테스의 죽음. 파리스와 헬레네, 또 있죠? 다비드. 여러 그림들 이 있죠? 이 그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혜화 작품의 주제가 역사, 인물, 장르, 정물, 풍경. 이 순으로 살롱에서는 가치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이야기일수록 강연이 가치가 높겠죠.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 살롱이란 것은 아카데미에 소속된 많은 화가들이 왕의 주문과 지도를 받았고, 이들이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살롱전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이 살롱전에 참가해서 입선을 하려면, 이런 해화작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화, 고대사, 당대 역사적 사건 등의 주제로서 더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죠. 그리고 당연히 상세한 묘사를 하면 할수록, 오, 어, 그림 좀 그리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당연히 그 시대에는 여성들은 권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성화가의 경우에 아카데미 가입은 가능했지만 그랑프리 수상은 불가능했고 역사화를 배울 기회도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화가가 등장할 기회는 원천동세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그림들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이 살롱에서 낙선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 대표적인 인물이 만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대 미술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왜? 살롱에서 원하는 기준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인물 성서 스토리도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내니까 당국에서는 낙선전을 개최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만네는 본인은 혁명가 아니다 나는 조르조네와 티치안을 계승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제도 살롱이 원하는 주제가 있고 균형 잡힌 구도, 정확한 소묘 이렇게 하는 걸 살롱이 원했던 거죠. 품이 있는 주제, 균형 잡힌 구도, 정확한 소묘 이것이 당시에 관가에서 관변, 화가 단체에서 원하는 살롱의 입상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해는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내는 선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네가 그린 여러 그림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올랭피아가 있습니다. 올랭피아도 누드 그림이죠. 주제 자체도 맞지 않죠? 일반 보통 여인을 그린 건데 보통 여인도 한발더 나가서 매춘부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매춘부의 자세를 보면 오른쪽에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자세가 똑같고요. 발끝에 있는 고양이가 있고 티치아노의 그림에는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치아노 그림을 보고 비슷하게 참조했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티치아노는 비너스니까 신화의 인물이니까 별 상관이 없었는데, 만해가 그린 올랭피아의 경우에는 고급 매춘부였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누드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그림을 비난을 하면서도 보고 싶었던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인상주의라고 하는 화풍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거의 선구자는 모네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마네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상주의라는 걸로 학정을 지은 사람은 모네라고 할수 있고요. 그 인상주의의 대표 그림이 여기 인상, 해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네와 여러 사람들이 살롱에 어차피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끼리 모여서 전시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그림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해도지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어, 인상. 해돋이라고 하자. 그래서 인상주의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네가 지키려고 했던 건 반드시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상의 순간적 변화를 포착한다. 빛은 색채다. 그러니까 그 색채가 변하기 전에 빠른 붓질을 통해서 인상을 정확하게 뽑아내자 라고 하는 게 인상주의의 핵심이라할수 있죠. 하지만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세부 묘사를 자세하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부 묘사와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화가들은 실력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 베네치아 화가 중에 틴토레토라 간 사람이 있어요. 16세기 화가인데 이 사람의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묘사를 잘하는데 주변으로 갈수록 상세한 묘사를 덜 해요. 그러니까 완결되지 못한 그림처럼 보여요. 이 인상주의에서도 그 틴토레트의 화풍을 닮아가지고 화가가 보기에 그 강렬한 빛과 인상을 그림에 담때 굳이 나머지 주변을 상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게 3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이 모네란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화풍을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가난에 시달렸죠.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그림이 살롱에도 가지도 못하고 그럼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여기 파라솔을 든 여인을 보면 까미유와 장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까미유가 원래 모델이었어요. 모네가 데리고 다닌 모델이었는데 이 모델과 결혼을 하고 그 아들이 장이에요.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빛을 받는 자기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모네는 빛의 마술사라 불렸습니다. 여기 정원 있는 여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상세 묘사를 하고 일부는 주변은 대략 묘사를 하죠. 그러므로써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가 이것을 지켰던 거죠. 항상 밖에 나가서 빛의 환경을 지켜보면서 그 그림의 핵심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클로드 모네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네가 그렸던 여러 그림들을 보면 상세한 노사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빛이 중심이 되죠. 여기 생 라자르 역 같은 경우에는 기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도착하는 기차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기차역에 가 가지고 역장과 협의를 해서 기차를 이렇게 멈춰 세워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그럼 여기 꽤 많은, 어, 꽤뭐 노력이 들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런 그림이 이제 점차 등장을 하고, 모네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새로운 화풍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하면 그냥 저 사람은 좀 이상한 놈?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따라서 하니까 화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화풍의 시작은 마네라 그렇죠 마네는 자신은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 나갔는데 거기에 이은 모네가 본격적으로 인상주의를 만들어 감으로써 이런 화풍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마네도 그림 그리는 모네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새로운 화풍으로 그림으로써 인상주의에 참여를 하고요 르누아르라고는 사람은 물랭트라갈레테춤 이런 어떤 정원에서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독특한 화풍으로서 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크게 기여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외 야외 작업을 할수 있도록 외부형 튜브 물감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물감을 이게 봉지 같은데 가지고 당했다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다니는. 데 이걸 한번 열면 이걸 닫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물감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감을 들고, 들고서 야외에 나가면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튜브용 물감이 생김으로써 튜브를 열고 닫고 해서 물감이 굳지 않게 될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던 거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인상주의라고 하는, 라고 하는 화풍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또 뭐가 큰 기여를 하냐면 카메라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16세기, 17세기부터 카메라의 원형이 있었어요.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에 구도를 잡기 위해서 이 장치를 썼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카메라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1861년에 최초의 컬러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자, 카메라가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을 상세하게 그리는 것. 이게 없어지겠죠. 풍경을 상세하게 그리는 것. 이거 카메라가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쫓아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없어지게 된 거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장르가 있었는데 바로 초상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상화는 과거 오랫동안 미술가들이 먹고 사는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 사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초상화를 화가한테 의뢰해가지고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티치아나 같은 사람들이 초상화를 많이 그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등장함으로써 초상화를 그리지 않는거니요 그러니까 여기 루이 14세, 루이 18세, 샤를 10세, 모두 다 초상이 있습니다. 에스파냐 왕들도 전부 초상화가 있어요. 그럼 그 화가들이 돈 받고 그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상화가 일시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초상화는 전부 사진을 찍어서 남기게 된 거고요. 자연스럽게 기존의 미술품 구매자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왕들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가 필요 없어진 거죠. 여기 루이 14세처럼 멋있는 옷을 입고 뭔가 폼나게 하는, 또 자기 궁전을 장식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없어지게 된 거고요. 또 교회가 많은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신교 지역에서는 우상숭배 우려 때문에 당연히 그림 그리지 않고요. 프랑스 혁명 이 일어났던 시절 의 교회, 교회도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바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특정 사람들이 구매했는데 이제는 구매자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 이전에는 구매자들이 많았다가 인상주의가 등장한 초기에는 구매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인상주의가 자리 잡으면서부터 구매자들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 개인이라고 하는, 물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구매자로 등장하는 이런 변화가 이런 새로운 화풍의 등장에도 상당한 기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드디어 자 인상주의라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흔히 만해의 패거리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만해가 인상주의를 연 어떤 멘토, 선생님 역할을 주로 했던 겁니다. 문을 연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건 모네지만, 모네가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만네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마티녀의 화실이라고 하는 팡땡 라투르라는 사람이 그림이 있습니다. 만네의 화실에 모인 무리들입니다. 자, 만해는 원래 집안이 좋았어요. 그래 돈이 많아요. 그래서 올림피아 같은 그림을 그려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도 별 문제가 없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화실도 잘 갖추고 있었고 그 만해가 있었던 화실에 이런 당시에 인상파 사람들이 모이고, 모였었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만해고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르누아르, 그, 그 다음에 졸라, 에드몽 메트르, 바지우, 모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여기 바티뇰이란 것은 몽마르트 언덕의 구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 사람들이 뭐 모여서 뭔가 하거나 그림 그리다가 저녁이 되면 게르부아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마네를 리더로 했던 이단아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드 가세잔, 시슬리, 르누아르, 팡탱, 라투르, 바지오, 피사로, 모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비슷한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요. 프레데릭 바지유라는 사람이 그림인데 바지유는 29살에 보불 전쟁에 나가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림이 별로 안 남아 있는데 이 그림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는 좋은 그림입니다. 콩다민가의 화실입니다. 바지유라는 사람도 집안이 꽤 부자였어요. 원래는 의사가 되려고 했다가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배운 건데. 이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화실이 이렇게 좋았던 거고요. 가난한 화가들의 그림을 많이 사줬습니다. 여기도 그림에서 보시면 맨 가운데 키가 큰 남자가 바지유라는 사람이고요. 겉에 그 뭔가 들고 있는 사람이 마네고요. 그러니까 선생 역할을 했어요. 나이도 제일 많고, 또 고티엔 아마도 모네일 것이다라고 평가가 된 사람이고요. 이 방에도 보면 그림이 여러 점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이 바지유가 이 부잣집 아들이 여러 가난한 화가들의 그림을 사준 겁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서 있는 나체 여인이라는 그림인데 이건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 밑에 정물이 있는데 이건 모네가 그린 그림이었다는 거죠. 르누아르나 모네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림도 잘안 팔리고 그림 관련 돈도 많이 필요한데 그림잘안 팔려 가지고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거죠. 그것을 이 바지우가 많이 도와줘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화풍을 형성을 했다는 거고요. 자 거기에 르누아르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있었죠. 이 사람도 가난해 가지고 어, 젊어서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후대 가면 나이 들어서는 꽤 인정받아 가지고 형편이 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자 르누아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특징은 즐거운 밝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극적인 주제의 그림을 그리지 않은 유일한 화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미면 이렇습니다. 그림이란 즐겁고 유쾌하며 예쁜 것이어야 한다. 세상에는 불유쾌한 것이 많은데 그걸 굳이 그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새는 예쁘고 아름답고 밝은 것만 그리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 중앙에 책 읽는 소녀가 있죠? 뭐, 독서에 관해서 저도 강의할 때이 그림을 많이 썼는데요. 이렇게, 예쁜 소녀들, 또 예쁜 장면들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 르누아르였습니다. 자, 드가라고 하는 화가 됐죠. 이 사람은 인상주의하면 보통 모네처럼 밖에 나가서 풍경을 그리거나 강렬한 색채,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드가는 밖에 나가서 그리지 않았어요. 주로 실내. 를 많이 찾아서 그렸고요. 경마장, 서커스, 오페라, 카페, 여인, 목욕하는 여인의 누드, 발레리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아이 사람은 드요 그림은 드가의 그림이라 그림이구나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화풍을 어, 지녔던 거죠. 그래서 애매한 인상주의자다. 인상주의 합파에 같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 같이 그림도 그리긴 했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이 사람이 그린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압생트라고 하는 그림이죠. 압생트는 프랑스 고유의 이제 술이에요. 보드카인데 여기 보드카가 테이블 위에 있죠. 음, 이런 카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